안녕하세요. 앱톡의 도라에몽입니다. 오늘은 지오 다이어리라는 앱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앱이 실행되면 하단의 리스트에선 지금까지 작성했던 내용의 일기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일기를 클릭하면 메모 내용과 메모를 적었던 곳의 주소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지도를 클릭해 보시면 위치까지 핀 표시되어 어디에서 어떤 메모를 해두었는지 쉽게 알아볼 수가 있네요. 일기를 쓰시게 되면 하단의 지도와 이미지 추가를 통하여 갤러리에서 선택하거나 직접 촬영한 이미지로 다이어리에 이미지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오 다이어리는 간편하고 보기 쉽게 레이아웃이 되어 있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일기장에서 가장 필요한 건 비밀번호인데요. 지오 다이어리에서는 설정에서 일기장을 잠궈 비밀번호를 걸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유 계정 추가를 통해 트위터나 페이스북, 미투데이 블로그 등의 내용을 공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 특정한 공간에서의 여러분의 생각을 지오 다이어리를 통해 정리해 보세요. 이상 앱톡의 도라에몽이었습니다.